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직접 찾으면 되는 거예요? 네. 찾아봐. 너 가고 싶은 데 있어? 제가 한번 찾아보나요? 그러면 엑스골프 앱으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그래. 여기로 가보자 그러면. 오케이. 좋았어요. 네. 세월 중에 두월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겠네. 너 그래서 오늘 티는 어디서 칠 거야? 저는 남자답게 남자 티로 가겠습니다. 블루 티. 난 여자답게 레이. 네. 이거 너무 이빨에 껴 근데. 이제 빼드릴게요. 너 약간 청소병 있어? 네. 그래서 여기다 막 올려놓으면 계속 막 청소한다? 맞아요. 청소병 있어? 청소병인가 그게? 뭐 약간 막 결벽증 이런 거? 나 막 이렇게 차에다가 어?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누나 근데 오늘 패션이 여신 패션이네. 오늘 약간 첫 촬영이라서 네. 신경 좀 썼어. 들어오는 중에 이렇게 풀이 좀 비쳤었어. 오, 아부 대박. 진짜 한옥이다 여기 완전. 청색 기와네. 어, 진짜 예쁘다. 괜찮은데? 시원하게 입었네? 저는 일부러 밝은 색으로 입었습니다. 검정색? 검정색 좋을 것 같은데? 되게 비싼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넣어놓은 거 보니까 엄청 비싸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그림도 그렇고 약간 골프장이 일부러 한옥 그런 컨셉을 잡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. 골프장에서 도자기 처음 봤어. 나도. 여기 되게 입구부터 되게 옛날 그런 한옥 느낌이 엄청 많이 난다. 진짜. 한국에서 생긴 지 네 번째라고 들었는데. 아, 진짜? 네. 되게 오래된 골프장이다, 그치? 그러니까. 용인에선 첫 번째. 그만큼 되게 뭔가 전통이 있는 골프장 그러니까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박물관 느낌 나는데? 네, 진짜. 70년대면 지금 우리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잖아, 그치? 그러네. 나 약간 이런 거 쓰고 싶은데. 브루노 마스 같지 않아요? 돈 따가 좀 사야겠는데? 좁네. IP가 엄청 좁은데? 야, 너가 제일 싫어하는 좁아요. 내리막. 야, 근데 블루티랑 얼마 차이 안 난다, 화이트랑. 아니, IP가 되게 좁아요, 나. 그래서 뭐 레이디가 좋고 싶어? 아니, 그건 아닌데. 근데 여기 드라이버 안 쳐도 투는 될 것 같긴 한데. 아예 드라이버 쳐야겠다. 자, 좀 잠깐 놓고. 잘하자. 여기는 윤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내리막에 페어웨이가 좁은 파5 코스야. 네. 근데 생각보다 IP가 그렇게 좁진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너 어디 300, 보고 칠 거야? 300m 이상. 저는 왼쪽 나무를 보고 페이드를 칠 거예요. 어. 근데 IP가 생각보다는 제가 떨어지는 지점은 좀 넓은 것 같은데. 페어웨이로 칠 거야? 페어웨이로 쳐야죠, 그러면. 남자니까 무조건 투혼을 시켜서
버디로 초특부터 가져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블루티랑 화이트티랑 차이가 거의 없어서 좀 오늘 힘들겠다라고 첫 번째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샤. 오, 대박이야. 괜찮을 것 같은데? 제가 이렇게 퍼팅 라인을 볼 때 앉아야 되잖아요. 근데 누나가 제 엉덩이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앉으려는데 진짜 재밌는 그런 거 이렇게 대결 넣어서 하라고 했잖아요. 여기 어디야? 지금 저희가 고구려 5번홀 고구려 5번홀이야? 카포홀에 와 있어요. 근데 앞에 팀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여기 정자에서 쉬다 갈게요. 여기 좋다. 근데 시원하고 정자. 그러니까 수박 어디 갔어? 수박. 그러니까 수박만 있으면 딱인데 필님이 저희 수박은 수박 안 가지고 오셨어요? 너도 안 가져왔어 수박? 죄송합니다 선배님. 이 매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. 아니 근데 이 소리가 들렸었어요? 야 눈 감고 한번 들어봐봐. 진짜 이 자연의 소리가. 아니 너 자꾸 카메라에서 벗어나지 말려고. 내 집 고프로 들어. 아, 비걸 차이가 나더라도 제가 오비가 좀 잘 안 나거든요. 저의 정확성으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. 페어웨이를 무조건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고 페이드가 아니면 좀 더 멀렸어. 우리가 투샷이 좀 괜찮은 것 같아. 너 앞으로 반응 괜찮겠어? 나는 지금 한 번도 내 인스타에 약간 남자랑 찍은 진짜? 사진을 올린 적이 없는데 영광이네. 너랑 찍은 사진 올려서 사람들이 되게 비주얼 커플이라며 그렇게 댓글이 올라와요? 대박. 구윤석 분이 어떻게 치실 겁니까? 저는 무조건 잘 칠 거예요. 몇 미터 나옵니까? 92미터? 92? 오르막 가서? 오! 저기요 구윤석 프로님?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? 아니 이거 당연히 정리하죠. 아니 양잔디면은 떼짱을 붙이면 되는데 조이시아는 네. 그냥 놓으면 알아서 옆에서 이렇게 엉켜가지고 약간 자라요. 너처럼? 막 엉키는 스타일이야? 아 되게 질척거리는 이미지로 만들고 벙커는 일단 없어. 그래 내꺼 약간 그린 약간 살짝 오른쪽 핀 하이. 그러네 저기 있네. 아니네 범프앤런을 해야겠는데. 누나 어떤 방법으로 쳐요? 약간 오른발 약간 바깥쪽에다가 두고 퍼팅할 때처럼 네. 약간 어깨로 스트로크를 해. 그래서 이 손목을 안 쓰고 그냥 쭉 이렇게 미는 게 포인트야. 확실히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는 진짜 맞겠다. 그치 네. 내가 이거를 알려드려가지고 또 한 5타씩 줄이시더라고 이걸로. 진짜요?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. 한번 해볼게. 자신 있다는 샷이니까. 중간에 제가 버디 퍼스팅을 할 때 홀컵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대시더라고요. 이쁜 얼굴.